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남현정 연구원 모시고 G3B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G3BNT는 제가 알기로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지금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거였죠. 네. 네. 그 전에 이제 정순규 연구원이라고 저기 나와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양반이 퇴사한 이후로 이제 그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좀 살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네. 먼저 올 2월 3일 G3BNT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작년 5월 시작한 안구건조증 세 번째 임상 어라이즈3의 타겟 모집 환자 수 700명 중 절반인 350명을 모집을 완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G3BNT 측에서는 올 상반기 내에 700명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3분기에 임상 주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 이 안구 건조증과 관련해서 이 뭐 글로벌 파이프라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지요? 먼저 가장 G3BNT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안구 건조증으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가진 업체 중 글로벌하게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임상과는 달리 안구건조증의 경우 다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임상 3상만 3번 또는 4번을 진행하게 됩니다. G3BNT의 경우 임상 3상 3번째를 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하게 제일 빠른 속도입니다. 또 다른 임상 3상 3번째를 하고 있는 회사는 미국의 칼라 파마슈티칼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 칼라 파마슈티칼이 임상 3상 3번째를 진행하는 약물의 성분은 로테프레드놀인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즉, 이 스테로이드 약물은 결막염 및 안과 수술 후 염증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로서 복합작용을 가진 혁신 신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G3BNT의 약물의 경우에는 이런 항염 작용뿐만 아니라 각막 손상을 다시 상피화시키는 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복합 신약으로는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 업체들에 그 비해서도 훨씬 적용증이 넓고 그리고 이제 효과도 빠르고 그런 상태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임상 3상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시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좀 지난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상황들은 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먼저 임상 3상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G3BNT의 경우에는 이미 임상 3상의 첫 번째, 두 번째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주 평가 지표를 보시면 임상 3상 첫 번째, 두 번째에는 29일 후 안구 건조증의 완화 정도를 평가했는데 임상 3상 세 번째에는 15일 후 안구 건조증 완화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단순히 며칠 후에 완화 정도를 평가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모집하는 환자군도 조금 더 임상 성공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경증 환자군으로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상 3상의 세 번째는 매우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G3BNT와 가장 경쟁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국내 신약 업체가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의 경우 앞선 1월 21일 안구건조증 파이프라인 벨로스2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올 바이오파마의 경우 주관적 객관적 1차 평가 지표가 당초 제시했던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임상 3상 두 번째, 세 번째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쟁 업체인 한올 바이오파마에 비해서 G3BNT의 경우 임상 속도가 5에서 6년은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 저기 그 이 안구건조증과 관련된 치료제 지금까지는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라기보다는 인공 눈물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보통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그냥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거에서 그치기 때문에
질환의 기전을 완전히 고치는 뭐 혁신 신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 저기 그 이제 근데 이제 지트리비엔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트리비엔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스테로이드 약물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성분으로 안구 건조증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대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이제 받아들이냐 하는 데 대한 저기 그제 또 그 거부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는 해도 이미 임상 3상 1단계 2단계 또는 그 이전에 임상 1상 2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트리비엔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안구건조증 말고도 기존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사업들로부터 지금 이제 그 많지는 않지만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다른 쪽 저기 그 상황들은 어때요? 지트리비엔티의 안구건조증 외 파이프라인은 뭐 뇌종양 또는 수포성 표피박리증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는 업체는 아니고 이렇게 신약 파이프라인 크게 세 가지를 보유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포성 박리? 네, 표피박리증. 그거는 지금 요 안구건조증보다는 또 늦은 상태예요? 어때요? 그건 지금 임상 1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거죠? 표피박리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피부 껍데기가 이렇게 빨갛게 벗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희귀 질환인데 아직까지는 그냥 보습제를 처방한다든지 이런 그냥 일반적인 대증 치료에 끝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사실 이 바이오 업체들의 계약이 깨지고 그다음에 뭐 임상 데이터들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지금 이제 그 초반에 그 진행되는 거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제 그 평가를 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된 많은 업체들의 데이터가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전반적인 바이오주의 실망감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지트리비엔티 등 그 외에도 여타 많은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 내에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빠르고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쪽은 혹시 네 지트리비엔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트리비엔티. 네네. 네. 이게 저기 그 글로벌 시장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안구 건조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만 해도 눈이 좀 뻑뻑한 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 규모는 2026년 기준으로 5조에서 6조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업체가 이 시장의 4조 정도를 과반하고 있는데 만약 지트리비엔티에서 이번 임상을 성공하게 되면 그 시장을 좀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지금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본다면 뭐 단연 강자의 위치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저기 그 기업의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런 임상 비용을 조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미 국내에서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이 지트리비엔티 쪽으로 현금 창출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 완전히 그 삼상이 완료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올 상반기까지는 기다려 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임상에 대한 그 뉴스들이 나오면 바로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